와, 눈이다 눈! 이번 크리스마스엔 예쁜 눈이 오네. 신난다. 아이들도 나처럼 신이 나나 봐. 어? 그런데 저 할아버지는 왠지 시무룩해 보이는걸? 크리스마스 캐럴. 영국의 한 도시에 스크루지라는 구두쇠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내일이 크리스마스였지만 스크루지는 묵묵히 일만 하고 있었죠. 뭐가 좋다고 저리 야당이야. 이게 시끄러워. 크리스마스입니다. 블루이옷을 도웁시다. 그때 조카 프레드가 들어왔어요. 외삼촌,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놈의 메리 크리스마스냐. 가만히 먹을 것도 없는 놈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블루이옷을 삼촌 그러지 마시고요. 내일은 집에 꼭 오세요. 크리스마스잖아요. 스크루지는 오히려 화를 내며 프레드를 내쫓았어요. 캄캄한 밤, 잠을 자던 스크루지는 이상한 쇠사슬 소리에 잠이 깼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저는 말리가 아닌가? 그 사람은 얼마 전에 죽은 스크루지의 친구였죠. 말리는 온몸에 사슬을 친친 감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이 사슬은 내가 살아있을 때 지은 죄의 대가라네. 조금 있으면 자네에게 세 명의 유령이 찾아올 걸세. 부디 자네는 나처럼 되지 말게. 말리, 아이, 그게 무슨 말인가 여보게. 말리는 스크루지에게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잠시 후 밤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스크루지 앞에 한 유령이 나타났어요. 당신은 누구요? 난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이요. 나와 함께 갑시다. 싫어요. 난 가기 싫다고? 아유,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싫어!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은 스크루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어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느 방 안이었어요. 그리고 한 아이가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거 나잖아. 기억나나? 자넨 책을 무척 좋아하는 꿈 많은 소년이었지. 맞아요. 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란 책을 좋아했어요. 나도 처음부터 구두쇠는 아니었지요. 그럼 또 다른 곳으로 가볼까? 벨, 오, 나의 사랑. 벨을 기억하나? 지금 자상한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지. 젊은 시절의 스크루지는 사랑하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벨과 헤어지게 된 거랍니다. 여보, 오늘 당신의 옛 친구인 스크루지를 만났어.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 날도 사무실에 앉아 혼자 일을 하고 있더군. 아, 정말 안 됐군요. 엄마, 다 만들었어요. 오빠, 빨리 가서 집으로 가게 해줘. 제발, 제발.
스크루지가 눈을 뜨자 스크루지의 방 안이었어요. 그래, 이건 꿈이야. 그때 또 다른 유령이 나타났어요. 당신은 또 누구죠? 도대체 왜 내 앞에 나타나 날 괴롭히는 거요? 난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지. 다 당신을 위해서야. 어서 나와 함께 갑시다.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도 스크루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어요. 스크루지가 간 곳은 조카 프레드의 집이었어요. 모두들 저녁을 먹고 있었죠. 내일 스크루지 삼촌이 오실까요? 난 그 할아버지 싫어.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못 써. 자, 우리 모두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하자.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크루지는 기도하는 프레드의 식구들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가난한 주제일 남 걱정은. 하지만 누구보다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지.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된다고. 소리를 치다 스크루지는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리고 스크루지 앞에 세 번째 유령이 나타났어요. 당신은 날 어디로 데리고 갈 거죠? 바로 당신의 미래지. 세 번째 유령은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이었어요. 스크루지와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은 또 어딘가로 향했답니다. 스크루지는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과 함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그렇게 구두쇠 노릇을 하더니 혼자서 쓸쓸히 죽고 말았군. 그러게 말이야. 돈이 많으면 뭐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스크루지는 사람들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스크루지는 비석 앞으로 다가갔어요. 거기엔 스크루지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죽다니. 유령, 이건 꿈이지요. 제발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건 당신의 미래야. 바로 당신이 만든 것이지. 스크루지는 무덤가에 앉아 한없이 울었어요. 스크루지는 울다 잠이 깼어요. 창문에 따뜻한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꿈이었어. 꿈이라고, 꿈! 스크루지는 너무나 기뻤어요. 길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서로 정다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세요! 스크루지는 지나가는 한 부부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여보, 저 사람 스크루지 아니에요? 그러게, 웬일이지? 사람들은 모두 반갑게 인사하는 스크루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스크루지는 칠면조 가게에 들러
제일 크고 맛좋은 칠면조를 샀어요. 스크루지는 커다란 칠면조를 들고 프레디의 집으로 왔어요. 어, 스크루지 삼촌? 프레드, 메리 크리스마스. 이 칠면조 사왔는데 같이 먹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어서 들어오세요. 스크루지는 프레디의 식구들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스크루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뭐냐,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메리 크리스마스. 할아버지, 저도요. 넘어질라, 천천히. 그 뒤로 스크루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정말 잘 됐다. 난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여전히 돈만 알고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거든. 스크루지 할아버지, 모야 선물도 남겨주셔야 해요.